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% 넘게 성장했습니다. 수출과 건설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최한성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직전 분기보다 1.3%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. 2021년 4분기에 기록했던 1.4%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분기 성장률은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영향으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.3%를 기록했습니다. 작년 1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뒤 3개 분기 연속 0.6% 성장했습니다. 시장에선 올해 1분기에도 비슷한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. 경제 성장을 이끈 건 건설 투자였습니다.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2.7% 증가하였으나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0.9% 성장하며 GDP 성장세에 기여했습니다. 민간 소비는 0.8% 증가했습니다. 의류 등 재화는 물론 음식, 숙박 등 서비스도 모두 늘었습니다. 정부 소비도 물건비 지출이 늘며 0.7% 증가했습니다. 반면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 등 침체로 수입은 전기 장비 등을 중심으로 각각 0.8%와 0.7% 감소했습니다. 1분기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순수출이 0.6%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.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는 각각 0.4%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. 1분기 GDP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1%대로 떨어졌던 연간 성장률이 2%대로 반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수출은 확실하게 저희 예상보다 올라가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좀 더 자료를 더 필요한 상황이다.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